겨드랑이 사용해줬을 때 진짜 신세계 그 자체입니다. 두 가지 아이들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막 그 붉은기 있는 거 아니고요. 약간 투명한 듯 하면서 올라가서 제가 얘로 갈아탄 이유는 얘 너무 좋았는데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최고입니다, 친구들. 근데 보이시는 것만 세 개지. 저 지금 얘 세네 개 더 썼을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놀령 세일을 맞이해서 무조건 실패 없는 올리브영 찐 추천템 모음을 준비해봤는데요. 따끈따끈한 신상부터 간증 폭발 공병템까지 정말 알차게 모아왔으니까요. 지금 바로 후니 형과 함께 떠나볼까요? 하나 둘 셋 호! 타임 넘버 바디 괄사빠. 첫 번째 템은 바디 괄사 제품인데요. 그냥 괄사빠 아니고요. 얘는 괄사 비누 제품입니다. 제가 매번 잘 쓴 템으로 소개해드렸던 핸드워시랑 핸드크림 기억하시죠? 바로 타임 넘버에서 따끈따끈하게 신상으로 출시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 귀차니즘 친구들을 위한 템이다. 저는 작년부터 꾸준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매일매일 사용을 해왔는데 총 두 가지 타입으로 넘버 50 소울 워터랑 넘버 11 윈드 스테이로 두 가지로 출시 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들 두 가지 모두 함께 구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아시겠지만 제가 귀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구매한 괄사 제품만 10개가 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단 하나도 꾸준하게 사용해본 템이 없어요. 아니 이게 괄사라는 게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뭐 크림이나 오일 같은 거랑 같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피곤해 쩔어가지고 있는데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나른해진 상태에서 사용해주기에는 개인적으로 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사용해보다가 결국엔 다 같이 장롱템으로 전락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용해주고 있는 찐템입니다. 얘가 비누다 보니까 사용하면 할수록 작아지거든요? 요렇게 미니어처 아니고요. 제가 매일매일 사용해서 비누가 작아졌어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얘가 작아지기는 하는데 이 곡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괄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만큼 저한테는 진짜 없어 서는 안 되는 찐템입니다. 특히나 저는 편집을 하루에 진짜 못해도 10시간은 하다 보니까 여기 어깨랑 목이랑 막 승모근이나 뭉친다거나 뻐근해질 때가 정말 많았는데 이 제품을 사용한 뒤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사실 저도 괄사 비누라는 게 좀 생소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생각보다 얘가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떨어뜨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꿀팁이 또 있더라고요. 이 괄사 제품에다가 물을 적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물을 적시고 괄사를 적시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시면 절대 떨어뜨릴 일 없고요. 지압도 잘 되게 사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몸에만 물을 묻힌 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괄사빠 마스터로서 꿀팁을 또 드리면 얘가 우리 몸에 맞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사용 부위에 따라서 잡는 이렇게 본인만의 방법을 또 터득하시면 되거든요. 어머나 진짜 이제 몸이 기억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부위에 따라서 집어주시면 절대 떨어뜨리거나 미끄럽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 곡선들이 진짜 손으로 딱 잡기에 적절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무엇보다 비누잖아요. 그래서 롤링을 해주실 때 풍성한 거품이 나거든요. 그것도 정말로 좋아요. 그리고 이미 제품명부터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기존 핸드크림과 핸드워시에 그 향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제품이니까요. 우리 친구들의 취향에 맞게 약간 머스크 우디향을 좋아한다, 온천 수증기향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소울 워터를 구매해보시면 되고 나는 베르가못의 숲속향기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윈드스테이를 구매해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라고요 친구들? 같이 구매하셔야 된다. 그래서 먼저 요 아이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후니언 픽으로서 찐찐찐 저의 최애템입니다. 아까 크기 보셨잖아요. 제가 진짜 목이랑 승모근이랑 돌덩이다 싶을 정도로 꽝꽝 많이 뭉치거든요. 그래서 먼저 움푹 들어간 부위로 목과 승모근을 가볍게 쓸어주고요. 뾰족한 부위를 이용해서 뒷목, 뭐 관자놀이, 승모근과 목이 연결되는 부분을 지그시 눌러줘요. 그럼 기분 좋은 소름이 끼치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완만하게 튀어나온 부분으로 뭐 허벅지라든지 종아리 여기 쓸어주시면은 하루 종일 뭉친 몸을 가볍게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과 같이 부위별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 써보면 알 거예요. 진짜 나와 딱 맞는 그 곡선이 있거든요. 사용하시면은 아
무슨 일이야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풀어져 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요 그림은 참고만 해주시고 내가 맞는 방법으로 내가 시원한 방향으로 사용해 보시는 거를 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다음 11번 윈드스테이를 설명을 드릴 건데 얘는 곡선에 뭔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제작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앞서 얘를 최애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얘도 최애템이에요. 진짜 목이랑 승모근 풀어주는데 얘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얘를 더 많이 사용했을 정도로 소울 워터보다 얘가 또 직선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쉽기도 쉽고 힘도 딱딱딱딱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강한 압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목 이런 데 쓸어내릴 때 이 직선을 이용해서 윈드스테이를 이용해서 해주기도 하고요. 목 뒷부분 있죠. 위에서 아래로 쓸어주고 특히 승모근 라인 사용할 때 엄청 시원합니다. 그리고 팔 있잖아요. 우리 이제 편집하다 보면은 항상 굽혀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 편집 끝나고 딱 피면은 너무 아프잖아 뻐근하잖아요. 그럴 때 굴곡진 면을 밀착시켜서 쭉쭉 밀어주면 세상 시원하고요. 저는 팔이 굵어서 그런지 여기 넓은 면으로 먼저 쓸어준 다음에 좁은 면으로 쓸어줬을 때 더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팔 굵기에 따라서 이런 꿀팁들 또 개발해 보시고요. 차마 영상으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겨드랑이 사용해 줬을 때 진짜 신세계가 젖습니다. 하루의 고단함 정말 싹 날아가니까 이 포인트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여기 넓은 면으로 뭐 허리라든지 다리 라인이라든지 부드럽게 마사지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듣기만 하시면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요 친구들. 막상 해보면 3분도 안 걸려요. 어쩔 때는 진짜 1분 안에도 끝나는 초간단 루틴이니까요. 그냥 쓸어주기만 하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샤워할 때 잠깐의 투자로 진짜 하루의 고단함 싹 날려 보시고요. 후니언빛 괄사빠 올리언 세일 기간인 3월 8일까지 18,000원에서 39% 할인이 적용된 1,900원에 득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샤워할 때 잠깐의 투자로 하루의 고단함 싹 날려보시고요. 자연의 향기로 힐링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요거 써보시고 댓글로 후기 많이 남겨주세요.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데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트 01 커버 두 가지 아이들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구매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거든요. 이 데이지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컬러 코렉터랑 컨실러랑 한 군데에 모여있다 보니까 훨씬 더 휴대성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색상들이 좀 더 밝게 나와서 21호 분들이라든지 17호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부담이 없는 컬러들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컬러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조색해서 쓸 때도 너무나도 편하고 조금 더 밀착력이 강하다라고 느껴졌던 템이에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조한 부위들은 들뜸이 생길 수가 있어서 양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더샘 컨실러가 유명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너무 쫙 밀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무슨 일이야? 완전 크림이 그 자체예요. 그리고 베이지크보단 조금 더 도톰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촉촉함이 같이 있어서 전혀 들뜨거나 하지 않았고 특히 잡티 가릴 때 진짜 좋습니다. 저는 이런 잡티 커버할 때는 더샘을 더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고 수부지 분들이라든지 건성 분들은 더샘을 더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 2호 컨투어 베이지 같은 경우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컬러가 뭉쳐져 있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휴대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차분한 컬러로 나온 만큼 데이지크 컬러가 조금 밝았다 하셨던 분들은 더샘 구매해보시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거랑 조금 질감이 비슷해요. 그래서 요거 써보셨던 분들은 아 요런 제형이구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참고용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토코보 비타 토너 선크림. 저의 요즘 했던 신상 뷰티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할 것 같아요. 제가 출시 이전부터 정말 너무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답답해 죽는 줄. 제가 이번 주에 새내기 추천템으로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올영 세일이 제일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구매해보시고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토요일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가지고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21호가 될 수가 있고요. 정말 화사한데 맑은 복숭아빛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막 그 붉은기 있는 거 아니고요. 약간 투명한 듯 하면서 올라가서 그 뽀얀 느낌과 내 피부톤이 싹 섞이는 그거를 친구들 꼭 경험해보셔야 돼요. 피카소 투웨이 메이크업 스파츌러. 다음은 스파츌러 템인데요. 후니언과 스파츌러 뗄래야 뗄 수 없잖아요. 기존의 스파츌러가 있다면 추가로 구매해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요즘 베이스 루틴을 알려드리면 저는 촉촉한 베이스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외출할 때 그 촉촉한 상태로 나가다 보면은 마스크에 묻어남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수정 화장하기가
조금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SF와 파데라든지 저는 그 비네추럴 쿠션을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한 번 더 커버하는 용으로 요 아이를 활용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요 클리어 쿠션 있죠. 얘를 하이라이팅 존에 쿠션을 가볍게 묻혀가지고 여기에만 이렇게 사용을 해줬을 때 정말 딱 세이메트하게 변하면서 마무리감이 최고입니다. 저처럼 파우더를 쓰면은 너무 텁텁해 보이고 피부톤이 안 예뻐 보이시는 분들은 요거 구매해서 같이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가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부분적으로 올릴 때 나는 조금 어려웠다 하는 화알모 친구들은 진짜 요거 쓰시면은 마음에 드실 거라고 저는 자신을 해요. 메디힐 콜라겐 채움 패드. 요번에는 패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또 후니 언니 라운드레 패드 어디 갔나요? 소나무 어디 갔나요?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있긴 있어요. 사실 그냥 평소 영상이었다면 요 두 아이는 올영 세일에서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왜 빠졌냐? 4월 초 중순에 마켓 가져옵니다. 근데 요번에는 패드하고 선크림 같이 가져오니까요. 조금만 친구들 기다려주시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요 콜라겐 패드는 패드팩 용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같은 거 말릴 때 제가 얘를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마데카 소사이드. 얘 진짜 많이 썼거든요. 사실 지금 두 장, 어머, 다 쓴 거야. 요렇게 남았거든요. 어머, 남은 것도 아니네. 제가 얘로 갈아탄 이유는 얘 너무 좋았는데 너무 산뜻해. 그리고 요즘 머리 말릴 때 제가 여기다 볼륨감을 주려고 이렇게 헤어롤을 말다 보니까 패드에 머리카락이 잘 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이 뭐가 없을까 하고 얘를 구매해봤는데 완전 풍성해요. 그래서 건성분들, 수부지분들은 여기다 올려놓고 머리를 감아도 될 정도의 수분감이라서 패드용으로 너무나도 좋아서 가지고 왔고 또 콜라겐이다 보니까 탄력 챙겨야 되잖아요. 나이가 또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했습니다. 스킨푸드 판토테리 워터파슬리 마스크, 스킨푸드 시카클리어 스팟 패치. 요거는 쟁이셔야 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피부에 트러블 막 올라올 때 얘를 한번 딱 사용했거든요. 진정 속도가 진짜 미쳤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진정이 싹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근데 진정 될 거 알았어요. 왜냐면 이 워터파슬리 이 라인의 그 에센스 있잖아요. 아 진짜 제가 피지 조절해주는 트러블 제품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 건조해지고 속에 그 답답한 느낌이 너무 싫었는데 걔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쏙 들어간 마스크팩이잖아요. 진짜 최고입니다 친구들. 얘 할인 들어가 있다? 무조건 쟁여보시고 얘 여드름 압출한 다음에 이거 싹 올려주시고 딱 자주 진짜 요거는 구매하셔야 돼요. 효과 진짜 좋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미사오구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무조건 쟁여야 되는 템으로 가지고 왔고 저는 미리 이렇게 쟁여놨다는 거. 그리고 얘처럼 쟁여놓은 템이 또 있거든요. 바로 일소 코팩이에요. 이 코팩을 사용하면 진짜 신기한 게 내 피지가 불어나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붙여주신 다음에 떼내면은 저의 이 피지들이 싹 올라오면서 코에 있던 묵은 각질들을 순삭시켜주는 느낌인데 자극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는 간단하게 보기에 흉한 것만 살짝살짝 압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깨끗한 코가 완성이 돼서 베이스 메이크업, 나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코가 지저분하지? 했던 분들은 이거 꼭 써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보이시는 것만 3개지 저 지금 얘 3, 4개 더 썼을걸요? 힐링버드, 울트라 프로틴 노워시, 앰플 트리트먼트, 슈퍼 모이스처. 이 제품은 우리 친구들 이미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아요. 후니언 마켓에서 득템해 보셨죠? 그래서 사실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영 랭킹쇼라는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정말 다양한 노워시 트리트먼트들을 구매를 했는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얘가 찐이구나. 그니까 알게 모르게 뭐라 해야 되지? 머리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는 하는데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후니언픽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템이어서 요참에 또 친구들 미리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얘는 봄에 사용하기 더욱더 좋거든요. 여름에도 좋거든요. 떡지지 않아서 마른 모발에도 쓸 수 있는 템이니까 흔들어서 꼭 사용해보시는 걸 강추드리고 오늘의 마지막 템 엔젤 노래진 비타프레쉬 비타민 C&D 3000 구미 닥터브라이언 비타민 C&D 3000 복숭아 맛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친구들 구매해보셔야 돼요. 사실 얘는 지금 새 거잖아요. 재구매했습니다. 제가 인스타로 광고를 진행했던 템이라서 굳이 영상에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는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군것질하지 마시고 요거 젤리로 그냥 드셔보셔도 맛있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저도 재구매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의 집에도 막 얘가 있고요. 본가에도 갖다 놓고 엄마 먹으라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막 선물할 정도로 아 진짜 찐입니다. 완전 맛있어. 귤맛이거든요. 그 상큼하면서 마이구미 요런 맛 있잖아.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는 맛이라서 진짜 사랑하고 얘도 지금 다음 게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최고입니다. 물론 저는 다이어터가 아니기 때문에 얘를 막 대체 식품으로 먹진
않아요. 그치만 매일매일 꾸준히 3개씩 먹고 있다. 나만의 군것질거리로서. 그래서 회사원분들은 이렇게 갖다 넣어주시면은, 아 근데 얘는 몰래 나만 먹는 용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올리브영 찐 추천템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올영 세일 막차 탑승하셔야죠. 제가 오늘 보여드린 템들 중에서 영업된 템이 있다면 꼭 득템해 보시고요. 후니언이 영상에서 바디괄사를 추천한다? 이건 진짜 찐템인 거 아시죠? 딱 올영 세일 기간까지 정말 파격적인 할인가로 함께하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득템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웃는 얼굴로 만나요, 친구들. 안녕!